일본을 뒤흔든 한류 뮤지컬의 신화 뮤지컬 잭 더 리퍼 2013년 더 강렬하고 더 치명적인 사람 더 놀라운 출연진으로 잭 더 리퍼가 다시 찾아갑니다. 뮤지컬 잭 더 리퍼 나와입니까? 저도 집회는 이명박근혜 흉기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정 보듬어주고 지금 쓰다듬어주고 아주 이뻐서 난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는 개꿀. 아, 네. 목이 많이. 해서 시국성명문을 발표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여론도 매도하고. 아시나요? 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입장을 표명하라! 인류문 간첩 잡고 국회 활동 된 것 같아요. 내 측으로는 시작을 해가지고 뒤닥친 것 같아요. 내 측으로는 여기 있는 학생들 많이 자랑스러우시죠? 하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하고 더 많이 행동하기 위해서 어제 거리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총학생회가 해야 할 말을 하고 많은 토론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결과 저희 대학생들 하이트를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네. 실제로 저희 학교가 시국성 좀 위협하는 협박의 전화도 왔었고 저희 총학생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앞장서서 건강증후군을 소통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외치지 않으면 입장을 표명하라 비란 속에서 발부딪히는 나의 이모지 초하는 사진 쓰기에 무릎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길이 잃지 않고 계속 노래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 내려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나 하지만